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부자 되는 법이라는 책입니다. 이지영 지음 좋은 땅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부자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자세하게 알려주는 책인데요. 돈 외에도 건강, 시간 관리, 감정 관리, 성공하는 법 등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부자들이 돈을 버는 원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가지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가 돈에 집착하면 할수록 돈은 더 멀리 달아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다면요. 돈에 대한 큰 욕심은 일단 버려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편안하게 살겠다는 그런 꿈이 아니라요. 우리의 사업으로 크게 성공하겠다는 그런 꿈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돈을 잡을 수 있을까요? 우선 돈이 아닌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월급, 수익률, 매출을 따지기 전에 우리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일,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일, 돈을 안 받더라도 평생 하고 싶은 일을 찾아야 합니다. 돈은 어디까지나 2차적인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요. 1차적인 목적은 우리의 꿈과 열정으로 사람들을 돕겠다는 그런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꿈을 뜻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 투자는요, 바로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건강이나 지식, 기술은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꼭 관리해야 할 재산입니다.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은요, 큰 돈이 들지 않으며 생각보다 쉽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투자보다 가장 먼저 해야 합니다. 1. 조용한 곳에서 명상할 것. 성공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립니다. 그들은 분노, 두려움, 걱정, 불안감을 머릿속에서 깨끗이 지웁니다. 명상은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집중력을 높이며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고 혈압을 낮추며 분노 조절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2. 일기를 쓸 것. 일기는요, 정신적 건강뿐 아니라 신체적 건강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혈압을 낮추고요, 폐와 간 기능을 향상시키며 IQ와 기억력까지 향상시킵니다. 돈안 들이고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일기 쓰기입니다. 일기를 쓰면요, 자신감과 창의력, 집중력도 향상되기 때문에 업무와 사업에도 도움이 됩니다.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것보다요, 자신의 일기장에 낱낱이 적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3. 당신의 지식을 늘릴 것. 무식함의 가격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잘못된 투자나 구매로 돈을 날리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가격을 잘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지식입니다. 워렌 버핏은요, 집에 가득 차 있는 책들을 가리키면서 이것들이 바로 내 성공의 비결이라고 말했습니다. 4. 좋은 취미를 가질 것. 부자들 중에는요, 취미를 사업으로 발전시켜서 돈을 번 사람들이 많습니다. 취미는 자신의 건강과 행복, 성공과 큰 관련이 있습니다. 자신의 시간이 날 때마다 하는 일이라면요, 분명히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일일 것입니다. 남들보다 잘하는 일일 텐데요. 그렇다면 돈 버는 데에도 분명히 유리합니다. 취미 활동은요, 기억력을 향상시키고요, 우울증도 예방하고, 자신감도 향상시키고, 고혈압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5. 당신의 기술을 향상시킬 것. 지식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기술도 돈이 됩니다. 장사하는 사람이라면요, 판매 기술을, 자영업자라면요, 사업 기술을, 투자자라면 투자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은 높은 소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6. 당신 최고의 재산인 건강을 지킬 것.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자신의 건강입니다. 돈보다 더 중요합니다.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요,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7. 당신의 미래에 투자할 것. 현재를 위한 소비 대신에
미래를 위한 투자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요, 돈을 쓰기 전에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이것은 소비인가 아니면 투자인가 하고요. 8. 종이에 기록하는 습관 갖기. 이제부턴 생각하지 말고 모든 것을 종이에 적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인생 목표, 내일 할 일, 쇼핑 리스트까지 모든 것을 종이에 적는 것인데요. 창업을 생각하고 있다면요. 지금부터 사업 계획서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아직 돈이 한 푼도 없어도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돈을 어떻게 모을 것인지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빨리 시작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시작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종이에 적는 것은요, 더 나은 결정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9. 매일 영어 공부하기. 사업자에게도 영어는 필요합니다.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요, 수익을 극대화하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자신의 책을 구글 플레이와 아마존에 유통시키면요, 해외 교포들이 사기 때문에 판매량이 훨씬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작은 음식점에도 외국인 손님이 찾아올 수 있고요. 한마디로 영어를 공부하면요, 우리 자신에게 새로운 기회가 생깁니다. 10. 멘토를 구할 것. 멘토는요,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을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돈이 많다고 해서 멘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만이 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돈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소비보다 투자에 비중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왜 부자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해질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자들은 돈을 더 버는 곳에 돈을 쓰고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어지는 곳에 돈을 쓰기 때문입니다. 물론 돈을 무조건 안 쓰려고 애쓰기보다는요,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좋습니다. 남한테 인색하다는 말을 들으면서 살기보다는요, 가끔 베풀면서 사는 것도 좋습니다. 5,000원짜리 라떼를 사기보다는요, 2만원짜리 책을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 직원들에게 최저임금을 주기보다는요, 매년 만원이라도 월급을 올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결국 자신의 사업을 위한 투자가 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자신에게 돈을 내야 합니다. 월급을 받으면요, 가장 먼저 내야 할 것은요, 세금도 아니고 공과금도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미래를 위한 저금인데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자신의 연금, 펀드, 적금으로 돈이 이체되어야 합니다. 재테크는요, 강제성이 있어야 합니다. 펀드처럼 매달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상품은요, 매력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요,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요, 돈을 불규칙하게 넣거나 아예 잊어버리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이체로 하는 저금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저금 먼저, 소비는 나중에를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 자신만의 사업을 해서 성공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사업에 성공하려면 어떤 특별한 비결이 있을까요? 성공할 수 있는 10가지 원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빚을 최소화할 것. 빚더미에 앉고 싶지 않다면요, 우선은 제일 먼저 자금을 모아야 합니다. 2. 작게 시작할 것. 한 번도 대출을 안 받고 사업에 성공한 카메론 존슨은요, 최대한 적은 돈으로 시작하라. 어떤 사람들은 창업하려면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그 금액의 절반 아니면 3분의 1만 갖고 시작하라. 그래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3. 틈새 시장을 찾을 것.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 그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만한 것, 남들이 안 하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4. 고객이 원하는 것을 개발하라.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요, 수익성을 따지기에 앞서 고객과 시장을 제일 먼저 분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필요한 것을 낱낱이 파악합니다. 5.
당신 자신과 당신의 상품들을 발전시킬 것, 당신이 브랜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의 성공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발전시킬 때 우리의 사업도 발전합니다. 6. 천천히 확장하라. 확장은 급격히보다는 서서히 그리고 일회성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는 업체가 성공합니다. 물론 단번에 큰 투자로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미 큰 성공을 경험했으며 더 크게 성공할 만한 조건을 갖추었다면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대박을 기대하는 투자는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7. 집중하고 인내하고 봉사할 것. 일단 사업을 시작한 다음에는요, 일에 중독이 되어야 합니다. 편하게 살기 위해서 사업을 하겠다 이런 생각은 절대 금물인데요. 사람들을 돕겠다는 큰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8.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 것.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건 사업에서도 진리입니다. 성공한 사람들도 많이 경험했는데요. 잔뜩 기대했던 사업이 무너지기도 하고요. 전혀 기대를 안 했는데 성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9. 입소문을 최고의 광고 수단으로 이용할 것. 고객의 입소문은요, 사업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것은 최고의 광고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최악의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수익이 조금 줄더라도 고객에게 좀 더 투자한다면요. 그것은 돈 한 푼 안 드는 광고가 되어서 자신에게 큰 매출로 돌아올 것입니다. 10. 수익금을 투자해서 사업을 한 단계 높일 것.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요.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직원을 더 고용한다든지 영업시간을 늘린다든지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등 사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꼭 해야 할 약속 10가지가 있습니다. 1. 난 꼭 성공할 것이다. 2. 난 돈 때문에 일하지 않을 것이다. 3. 난 가장 가치가 큰 일을 지금 할 것이다. 4. 난 인생 목표, 1년 목표, 하루 목표를 정하고 그대로 실천할 것이다. 5. 난 나와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만 할 것이다. 6. 난 5,000원과 5분도 아낄 것이다. 7. 난 인터넷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8. 난 나의 성공을 방해하는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않을 것이다. 9. 난 몸에 해로운 것은 다 끊거나 최대한 줄일 것이다. 10. 난 사치와 낭비 대신 투자와 기부를 할 것이다. 또 1억을 모으기 위한 10계명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할 일을 오늘 정할 것, 월급 받으면 제일 먼저 저금할 것, 매달 자동이체로 저금할 것, 생활비, 비상금, 투자금을 반드시 분리할 것, 수익률보다 안전성을 먼저 생각할 것, 돈을 더 버는 곳에 여유 자금을 쓸 것, 돈을 쓰기 전에 계획할 것, 잘 모르는 투자는 절대 하지 말 것, 당신의 건강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킬 것, 구인 광고를 볼 때는 급여보다 업무 내용을 먼저 살필 것. 그럼 10억을 모으기 위한 10계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당신의 분야에서 최고를 목표로 할 것, 남들과 다르게 할 것, 매일 새로운 지식을 쌓을 것, 돈을 안 받더라도 하고 싶은 일을 찾을 것, 당신의 목표를 계약서처럼 적고 그대로 실천할 것, 1분을 만 원처럼 생각할 것, 월 소득의 10%는 당신을 위해 투자할 것, 수동적 수입원을 2개 이상 마련할 것, 수익금의 일부를 계속 재투자할 것, 당신이 성공을 돕는 사람들에게 투자할 것.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내일 말고 오늘 시작해야 합니다. 일찍 시작할수록 우리의 꿈을 일찍 이룰 수 있습니다.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이 책이 많은 도움이 될 텐데요. 꼭 한번 읽어보시고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